올림픽 9연패의 신화를 쓴 우리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입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한 분 한 분씩이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소속 양궁 국가대표 강채영입니다. 예, 강채영 선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소속 양궁 국가대표 장민희입니다. 장민희 선수. 네, 안녕하세요. 광주 여자대학교 소속 양궁 국가대표 안산입니다. 안산 선수. 아~ 예.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아마 왔을 겁니다. 뭐 진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또 유퀴즈를 또 찾아주셔가지고 세 분께 다시 한번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고맙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와야죠. 오늘 아, 예? 자기님들이 부르셨어요. 아 예. 우리 또 자기님들이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네. 아 너무 영광입니다. 예. 아니 지금 세 분 스케줄이 또 오늘 또 장난이 아니에요. 안산 선수를 살짝 얘기 드리자면은. 지금 거의 헬기 타야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유기지 끝나면 바로 광주 가서 광주 시장님하고 식사. 네. 그리고 이제 야구 쉬고. 네. 와. 노력은 해보겠는데 그래도 양궁 할 때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이쪽 그립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지금 이 끝나고 바로 점심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네, 바로 아마 기차 타고 갈 것 같아요. 기차 타고 바로 가셔가지고 우리 네. 시구까지? 네네. 아, 어저께는 각자 또 다 뭐 하셨습니까? 우리 세 분 다? 저는 울산에서 이제 방송국 가서 UBC 이제 보이는 라디오. 아, UBC 네. 보이는 라디오? 울산 UBC요? 아, 네. 아, 울산 UBC. 네, 울산이 고향이시겠죠? 네, 네. 장민희 선수는 어저께 스케줄 어땠습니까? 저는 어제 현대 자동차 그룹 환영식이 있어서 네. 그거 하고 아 어저께는 또 환영식 안산 선수는 뭐 하셨어요? 네. 아침마당 광주에 사는 거 촬영하고요. 네. 이제 서울 와서 친척집에서 잤어요. 아 친척집에서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친척집 방문이었을 거 아니에요? 소고기를 구워주시더라고요. 플래카드 안 걸렸습니까? 네, 안 걸어서 다행이에요. 친척이어도 나 걸어왔을 텐데. 네. 네, 세 분 오시면은. 아, 그렇죠. 자랑스러운 우리 조카, 구연패. 울산이시면 우리 또, 예, 플랜카드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 저희 그냥 목요일에는 걸려있고. 아, 뭐라고 걸려있어요? 30회 졸업생, 도쿄올림픽 금메달 획득 뭐 이런. 걸려있죠? 게, 네. 예. 네. 안산 선수는 걸려있어요? 네, 좀 많이 걸려있긴 한데 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이관왕도 몇 개 걸려있고 어디는 이관왕으로 걸려있어요? 네, 어디는 삼관왕입니다. 네, 삼관왕입니다. 아, 이관왕 할 때 만들어놨나 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삼관왕을 하셨으니까 저희 학교에도 네. 이제 세 번을 갈아꼈다 하더라고요. 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여자 양궁 단체 9연패 아, 1988년 서울 제가 아는 첫 올림픽입니다. 제가 아는 첫 올림픽입니다. 제가 그 직관까지는 아니지만 집에서 TV를 본 그러니까 이때부터 양궁 단체 종목이 생긴 이후에 9회 연속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는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장이라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건 좀 없으셨어요? 주장 이어서 부담되는 것도 많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또 행동을 잘 해야지 후배 선수들도 많이 따라와주고 하니까 저도 힘들지만 이제 내색하지 않는 것도 많았었죠. 때로는 참 이게 주장이 어떻게 보면 팀원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얘기도 좀 하긴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기분 나쁘지 않게. 네, 최대한 네. 이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 잘 하는 편이었죠. 네네. 아 그래요? 네. 어때? 기분 나쁘지 않을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데 좀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까 두 분께? 네, 잘 됐어요. 진심 맞지? 네. 딱 뭔가 신경 써서 말을 해주는 게 느껴졌었어요. 이 신경 써서 얘기하는 것과 아닌 건 좀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세 분이서는 이제 좀 평소에도 좀 가깝게 많이 지내시나요? 어때요? 올림픽 선발이 되고 나서는 같이 단체전 9연패라는 것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죠. 아. 네.
어 왜요? 왜요? 얘기하세요. 그냥 구연패를 위해. 아니지.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우리의 팀업을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소나트 세레머니를 이제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건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이제 재간둥이 막내인 안상 선수가 이제 했죠. 같이 하자고. 아 같이 하자고. 네, 안상 선수가 원래는 이제 민희 언니가 다른 인터뷰 매체에서 했었는데 저희끼리 올라가기 전에 그거 민희 언니가 했던 거 저희 올라가서 하면 안 돼요? 해가지고 딱 이제 시상대 올라가기 전까지 진짜 해? 진짜 해? 해야죠, 해야죠 하면서 카메라랑 멀리 있으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딱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방송 보셨어요, 나중에? 세 분이 네, 이렇게 하신 거? 네. 어떠셨어요? 귀엽던데요. 여자 양궁 대표팀 역대 최장신이라고 그래요? 세 분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키가 크면 더 뭔가 좀 유리한 게 있나요? 어떤가요? 좀 팔이 더 이제 길다 보니까 이제 세기도 세지고요. 바람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랑 재석이 형이랑 두 사람 중에 그나마 양궁을 한다면 누가 좀 더 괜찮습니까? 아기자기 님이 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 몸이 탄탄하고 해서 해야 좀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아니, 생각보다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조셉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네. 아 그래요?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그 리더십. 순간 생각이 나셨구나.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민희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네. 아 조셉이 양궁은 투표 받으셨어요. 저는 큰 작인. 아 제가 손가락이 길으시더라고요. 아 손가락이. 아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양궁하는데? 네, 좀 손가락이 길어야 잘 여기서 좀 자세를 잡기 수월해가지고. 안산 선수, 우리 강채영 선수, 장민희 선수 순으로 이게 그 경기를 펼쳤는데 순서는 어떻게 좀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 경유수를 바꿔서 훈련을 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안산 선수가 이제 슈팅 시간이 조금 짧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시는데 보통 선수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보통이 3초라고 하면은 저는 1.5초 정도 짧은 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그 슈팅 시간이 좀 짧으면 유리한 점들이 좀 있죠? 네, 이제 개인전을 할 때는 제가 쏘고 나면 이제 시간 초가 바로 상대 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 선수를 조금 좀 압박하는 거죠. 네. 이게 되고 1.5초 안에 그냥 똑딱똑에 나가는 거예요. 똑딱똑. 근데 예를 들어서 똑딱똑 했는데 느낌이 안 올 때가 어떤 날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막 외국 선수인데 딱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발음 딱 놓자마자 표정이 딱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와 근데 그 타이밍이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딱 궁금하면 그 선수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무슨하지? 조셉 뭐 이러니까 아 소리가 나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까르띠죠? 네 까르띠죠. 아이고 또 분야는게 예. 조르띠 그렇습니다. 아 조르띠 옆에서 안승 선수가 조르띠 조르띠 아 예 조르띠 저는 어디다가 잡혀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조르띠. 조르띠로 안승 선수가 또 지어준 별명으로 조르띠 괜찮네. 조르띠. 조르띠. 예, 조르띠. 이게 때로는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쏴서 저도로 저 관역에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날씨. 이게 또 방법이 다 있습니까? 뭐 바람이 부는 날, 뭐 비가 오는 날 있어요. 네. 그때 다른데 비가 오면은 이제 화살이 70m를 날아가면서 비를 맞으니까 좀 처져서 조준기를 내린다든지 관역의 위를 보고 조준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과감하게 오조준을 하느냐, 믿고 쏘느냐 그게 제일 누가 과감하게 그걸 네. 하느냐. 조금이라도 소심하면은 더 바람을 네. 타고 그냥 나가가지고요. 바람에 지는구나. 네. 네. 'Cause we got somewhere we're about to go. Big dreams that take us far away. Here we go. 이게 심리 전략을 짜주시는 분도 있대요 팀에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저희 심리 스포츠 전담 박사님이 계시는데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팀 응집력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하시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그 테니스 나갈 선수가 서브 넣기 전에 뭐 물통 만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걸 다 하고 뭐 12가지의 루틴이 있고 나서 서브를 넣는데요. 바지 내리고 막 이렇게. 바지 막 빼고 막. 아, 바지 빼고. 우리 강채영 선수는 뭐 없습니까? 루틴 같은 게? 저는 이제 뭐 여기 저희 가슴에 차는 걸 체스트 가드라고 하는데 네네. 체스트 가드를 한 번씩 이렇게 딱 내리고 아 요거를 한번 네네. 각자 경기할 때 외우는 주문들이 또 있다 그래요 각 세 분이 다 저는 이제 핸드폰 배경화면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다 보면 결국 실천하게 된다 이거여서 아. 항상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또 약해지면 나 강채영이야 나 혼자 주문이니까. 저는 이제 쫄지 말고 대충 싸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좀 긴장이 되다 보면은 속으로 막 비속어도 섞어 쓰면서 아, 욕하면서. 네 속으로 저한테 집중해 집중해 하면서 삐삐 이러면서. 제덕 선수 뭐 파이팅 요게 이제 응원이 중계 할 때도 계속 나왔어요. 어땠습니까? 실제로 좀 힘이 많이 됐어요? 어때요? 많이 되죠. 아, 그죠? 네. 아. 조용한 것보다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전 들어가기 전부터 제덕이한테 누나 화이팅 많이 해줘야 돼. 오케이 했습니까, 제덕 선수가? 이제 그 전날에 혼성이랑 단체전을 연달아 하고 나서 목이 쉬어서. 아니, 목이 쉬었더라고. 아, 네, 목이 쉬어가지고, 아, 못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 해주더라고요. 네. 후반에 같이 훈련할 때는 너무 시끄럽다. 네, 시끄럽고. 장민 선수 조용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거 장민 선수. 네. 진짜 귓 속에서 막 진짜 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네.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안 들으면 허전하죠. 네. 요즘 같은 또 이런 그 코로나 시국에 아, 그 파이팅이 주는 힘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살짝 웃으셨잖아요. 파이팅 했을 때. 네. 아니, 네. 제더이가 연습할 때보다 시합 때 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을 할 땐 좀 파이팅 하면서 날아갈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웃으면서 했다가 바로 집중하고 화를 쐈죠. 아, 제덕 선수가 쏜 화살에 안산 선수 화살이 또 이게 관통을 했어요. 아, 와, 요거를 그 양궁 용어로 로빈훗이라고 한다고 얘기했던데. 네. 로빈훗가 양궁 선수들의 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양궁을 하면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중계 방송을 할 때 로빈훗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이제 양궁 경기 중에 룰이 로빈훗 에러를 하면은 그 화살의 점수가 인정이 되는데 이제 더 깊숙이 박혀서 이게 화살이 관역에 맞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9점으로 인정이 돼서 팀 감독님께 저 9점이에요, 10점이에요 물어보느라고 일단 정신이 없었어요. 아 그거 9점이에요, 10점. 아 일단 다른 거구나. 네. 아, 시합 중이니까 점수에 신경을 썼죠. 로빈훗 화살은 어디 또 박물관에 이렇게 기증이 돼요? 네, 올림픽위원회 박물관에 영구적으로 보관이 됩니까? 네. 아 그래도 본인 건데 내가 가져갈게요 하면 안 돼요? 가져갈 이제 길이가 안 되기도 하고 어차피 쓰레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표현하니까 네,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의미가 쓰레기가 아니라 이게 버릴 화살이어서. 드리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낫죠. 네. 네, 어디선가 이렇게 보관이 돼서. 제가 알기로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든 게 이게 진짜 우리 국대 선발전이라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1차가 국내 상위 선수 130명 정도가 시합을 해서 64명이 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4명에서 20명 2차에서 선발을 하고 20명에서 8명을 선발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이 8명의 선수가 두 번의 평가전을 거쳐서 최종 올림픽 대표 세 분이 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대표 이거 진짜 엄청나게 1등 했던 선수가 갑자기 30등 바깥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와. 계속 상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네요. 네. 실력 그 자체만 놓고 그냥 국가대표로 선발을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양궁 3장이에요. 3장 지금. 국가대표. 3장. 3장. 네? 3대 천왕 지금. 이러면 이제 보니까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려면 총 몇 발의 화살을 이게 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엔 다큐에서 4천 몇 발. 예. 4천 쉬운 다섯 발을 써야 돼. 이거 4천 번 넘게 이거를. 아. 어우. 이거를 1년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그 2016년 리올림픽 선발전 때 강채영 선수가 마지막 4055발째 화살을 쐈는데 3위 장혜진 선수하고 네. 딱 1점 차이로 올림픽을 못 나갔어요? 네. 많이 아쉬웠죠. 예. 네. 그때는 그냥 그냥 양궁을 놓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냥 계속 후회되는 경기였다. 그 생각이 들고 계속 이렇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똑바로 못 쏘니까 긴장해서 나는 올림픽 나가지 못하는 선수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강채영은 아쉬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지금에서야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렸다, 뭐 실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끔 이제 TV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유도나 태권도처럼 대련을 하는 경기도 아니고 뭐 체조나 다이빙처럼 누가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시합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점수가 정해져 있고 한눈에 그걸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공정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선발 과정에서. 진짜 오로지 실력을 통해서만 또 선발이 되니까. 그게 양궁이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막 저를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고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라이벌이 누구예요? 했을 때 라이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난 앞으로 라이벌 같은 걸 두지 말아야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한 것도 있고 라이벌이란 거에 의식을 하면은 졌을 때 더 자책하고 더 그럴까 봐 그냥 편하게 저 혼자와의 싸움이라 생각해요, 양궁은. 그래서 1년 동안 운동 시작하고 활을 못 쐈는데 좀 늦게 두각을 나타냈죠. 하루하루 아지랑이 기니 이부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지금이 며칠이죠? 한 10일 정도? 올림픽 끝나고 지금까지. 아무래도 양궁이 좀 일정성을 중점으로 두는 운동이다 보니까 감을 잃어버리는 게 조금 두려운 것 같아요. 이제 겨울에 하는 특별한 훈련이 또 있다고 그래요? 훈련이 또 있다고. 네, 저희가 창문을 많이 열면은 바람이 많이 와서 춥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만 열고 이제 실내에서 실외로 활을 쏴요. 그 부분은 이제 특별 훈련이 아니라 그냥 일상. 실내에서 실외로 쏘는 네.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갈 구멍 요만큼만 남겨두고? 네. 날씨 좋으면 좀 더 열고 추우면 좀 덜 열고 이런. 혹시 운동을 하는 대신 내가 혹시 잃어버린 거, 내 그런 거, 삶에서 약간 잃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약간의 청춘. 20살인데. 그냥 친구들이랑 산책 가서 놀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평화로운 그런 일상을 즐기고 싶어요.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잊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이 있다면 한 순간이 있잖아요. 어떤 순간을 잊지 않았으면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네, 그냥 잊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을.